오늘 하루 예랑이와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어? 뭘 보고 있어? 아빠 저게 뭐야? 어? 배 같은데? 배? 가까이서 보니 분명 배가 맞긴 한데 바닷속에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배더라고요. 오, 모양도 네, 귀여워요. 따라가자. 노를 저어서. 우와, 배는 다 보여. 예랑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물고기 떼였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지는 진 풍경에 마치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창 즐기던 바로 그 순간. 어? 저거 뭐죠? 야, 저 뭐야 저거? 어? 해녀 같아. 해녀? 어,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아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성게하고 고도. 아, 고사고요? 예. 드디어 성게 할머니 찾았습니다. 보여주세요, 성게. 오. 이야, 아니 이게 어디서 잡혀요? 예, 여기는 얕은 데도 많이 있어요. 얕은 데로 가서 이게 성게가 예, 있어요? 예. 우와, 야 우리 성게하고 고등 잡으러 갈까? 저놈아, 얕은 데 가면은 보라성게하고 고등 많이 있어. 조기 있다고 했는데? 조기? 응. 가자! 성게 할머니가 가리킨 곳으로 향하자 물속으로 들어가는 체험객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마을에서 성게와 고동을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동민들께서는 체험객들이 많이 와 있으니 나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출동. 그랬다. 이 마을엔 이분들이 있었다. 드디어 마을 성게 특공대가 해변에 도착하고. 오, 성게도 잡고 고디도 잡고 온 것 같다. 백상까지 다 잡고. 들어갈게, 예. 파이팅. 진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진짜 들어가는 거지. 차가워. 차갑지? 어. 추워? 춥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만 긴 걸 신었어. 물이 차가워서 들어가지 못한 예랑이를 지켜보던 할머니가 있었으니 성게 특공대 출동! 파이팅! 안에 아, 여기 있잖아. 누가 있나? 뒤지고 있나? 그냥 좋아요. 이렇게 돌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같은 자리에 잡히는 성게만 다섯 마리. 와, 진짜 많다. 폭 받은 바다네. 한번 잡았다. 성게를 잡고 신난 할머니. 아이고, 이거 다 타세요. 아이고. 그런데 안 타세요. 잡았다.